은비의 반말 모드. 톤 좋지? 그게 엎드려. 보여? 짜잔, 간식이 효과란. 깨비들 어때? 깨가 쏟아지는 은비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글을 읽으면 진짜 막 울컥해. 고마워,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젠 반말 모드로 갈 거예요. 마지막 존댓말이었습니다. 이제 반말할 거야. 반말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답할 건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은비의 반말 모드. 일단 파란색부터 갈 건데 과연 무슨 말이 있을지. 짜잔. 은비, 요즘 메이크업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과 비교해서 더 신경 쓰는 메이크업 포인트가 있다면? 정확해. 넌 정말 예리하구나. 메이크업 포인트가 살짝 달라졌는데 요즘엔 약간 청순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 약간 물광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입술도 좀 촉촉하게 하고 또 약간 섀도우나 볼터치 같은 쪽에 좀 더 자연스러운 색감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봤을 때 아마 달라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진한 립보다는 요즘에는 누드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야. 권은비, 너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vs 솔로 앨범 10만 장 판매. 이건 둘 다 너무 되면 좋겠지만 나는 내 솔로 앨범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 그래서 솔로 앨범 10만 장 판매를 선택할게. 솔로 앨범 10만 장 판매하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볼게. 다음 질문. 한 달 동안 탄산 못 먹기, 아이스크림 못 먹기. 아, 이런 질문 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거지? 못 고를 것 같은데. 아, 탄산을 못 먹으면 일단 좀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 아이스크림 못 먹으면 속상하겠지만 탄산은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난 탄산을 먹어야 할 것 같아. 한 달 동안 아이스크림 못 먹기. 다음 질문. 강제 애교, 생활 애교. 나는 강제 애교를 굉장히 못해. 차라리 생활 애교가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생활 애교는 이제 강아지만 봐도 오, 강아지 너무 귀여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생활 애교를 고르겠어. 난 애교 못한단 말이야. 여기는 지금 생활 애교를 보여준다면? 생활 애교를 보여준다면? 생활 애교. 밥 먹어 짱. 밥 먹어 짱. 뭐 이런 아이고. 자, 다음. 유튜브 권은비 채널에서 제일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나 있어. 이걸 아직 찍으려다가 이 물품을 준비하고 촬영을 아직 못했는데 뭐냐면 훌라후프 많이 돌리기, 제기차게 하기, 공기놀이 하기, 탄산음료 빨리 마시기, 물 많이 마시기, 이런 약간 신박한 콘텐츠들을 꼭 해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매니저님 차에 제기랑 공기랑 훌라후프랑 다 준비되어 있는데 찍지를 못했어. 나중에 찍으면 꼭 보러 와야 돼. 다음. 2014년 데뷔 당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똑같이 가수의 길을 걷겠다. 다른 직업을 찾겠다. 나는 똑같이 가수의 길을 걸을 것 같아. 왜냐하면 똑같이 가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즈원 멤버들도 만나고 또 내가 이렇게 솔로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난 가수의 길을 걷겠어.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었던 쓸데없는 걱정이 많이 아기 아 맞아 맞아 많이 줄었어? 안 하는 방법이 있다면
은비가 생각하는 쓸데없는 걱정이 주로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많이 안 줄었어. 더 생겼어. 안 하는 방법은? 안 하는 방법이라. 그냥 잠잘 때가 제일 안 하는 것 같아. 아무튼 걱정이 더 생겼어. 어떻게 할 거야? 쓸데없는 걱정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무대에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인터뷰를 오늘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막 이런 내가 오늘 방송을 하는데 멘트를 안 틀릴까? 난 사실 지금도 걱정을 해. 이게 맞는 것인가? 항상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 오픈! 방문을 열었는데 평생 입어도 넘친 옷방, 평생 먹어도 남는 감식빵? 나는 평생 입어도 넘치는 옷방을 할 거야. 나는 왜냐면 옷을 사랑하거든. 그래서 옷을 맨날 예쁜 걸 입고 싶어. 그래서 평생 입어도 넘치는 옷방을 선택하겠어. 다음. 어떻게 금비와 만나게 됐어? 금비랑 닮았는데 금비 표정 하나 따라해줘. 금비랑 만나게 된 이유는 집에서 갔는데 금비가 짜잔 있어가지고 집에서 만났고, 그 은비랑 닮았는데 금비 표정 하나 따라해줘. 금비가 혓바닥을 자주 내밀어. 그래서 내가 살짝 따라하자면 약간 이런. 기다려봐, 금비 데리고 올게. 내가 말이야, 금비 훈련을 시켰는데 내가 너네에게 보여줄게. 잘 봐. 금비 앉아. 그러니까 얘가 자주 엎드리는데 앉으랑 엎드리랑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금비 앉아. 그렇지. 손 좋지. 금비 엎드려. 보여? 짜잔, 간식이 효과란. 금비 아주 귀엽지. 많이 사랑해줘. 금비 엎드려. 보여? 자, 컴백 후 음방에 나가서 MC인 멤버들을 만나면 될 것 같다. 이거를 우리 민주 중심의 민주와 아침에 샵에서 만났어. 근데 민주가 언니 인터뷰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불러주지 않으면 난 나가지 못해 라고 장난쳤더니 민주가 오늘 꼭 작가님께 말씀드린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너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챙겨주는 멤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이제 유진 가요에서는 이제 유진이가 언니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유진이 되기 싫어서 만날 거야. 많이 기대해줘. 가수 권은비로서 가장 갖고 싶은 이미지나 수식어가 있어? 권은비 사랑해 라고 왔는데 나도 사랑해. 수식어. 뭐 수식어가 있다면 뭐 팔색조 이런 느낌스. 다음. 솔로 데뷔 축하합니다. 은비가 부르고 싶은 팬들의 애칭을 지어준다면?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 정말 많은 후보들이 있었어. 뭐냐면 까비들, 뭐 팅커벨들, 뭐 동비들, 뭐 천넘비들, 뭐 되게 많았는데 내가 어제 마침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 깨비들 어때? 깨가 쏟아지는 은비네. 뭐 이렇게 하면서 깨비들 안녕 약간 이렇게. 어때? 귀엽지 않아? 깨비들 안녕 약간 이렇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기뻤던 일 중에 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랑하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다 너 보라고 찍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많이 봐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질문이 끝났는데 너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궁금한 질문들이 많을 줄 몰랐고 새로운 질문들 하니까 너무 재밌네. 그리고 이제 반말은 끝이야.
은비의 반말 모드. 너네가 나한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건데 나 또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야. 언니의 답장을 받으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은비 언니 최고, 사랑해요. 솔로 데뷔 화이팅. 아자 아자. 너 내 답장 받으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 진짜 슬플 것 같거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나처럼 멋있는 언니가 될 수 있단다. 라는 답변. 두 번째. 은비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의 믿음이 부담이 될까 봐 걱정되지만 은비에게 쏟아지는 기대와 관심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은 정도로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권은 파이팅. 나는 이런 글을 읽으면 진짜 막 울컥해. 왜냐면 항상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나에게 의문점이 있는데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너가 잘하고 있어 라는 답변을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울컥한단 말이지. 하지만 울진 않을 거야. 지금은 방송이니까. 아무튼 너무너무 고맙고 이렇게 자신감을 줘서 너무 고마워. 자, 다음. 은비야, 은비야, 은비야.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 당신이 선택한 모든 길은 정말 완벽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모든 걸음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만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응원할게요. 난 영원히 당신의 비밀 친구예요. 이런 게 찐 친구고 찐 비밀 친구 아닙니까? 또 눈물을 흘리게 하네. 왜 그럴까 자꾸? 이거 집에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내 길이, 내 선택이 다 맞다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너의 선택을 항상 응원할게. 다음. 항상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도 노력해주고 진심으로 다가와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은비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길 응원할게요. 맞아. 우리 이렇게 소통하는 앱이 있잖아. 그걸로 이제 아침에도 소통하고 스케줄 가는 길에 소통하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소통을 하는데 나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 컨텐츠를 통해가지고 또 이런 질문들을 읽으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더 열심히 소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고마워.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 마지막! 과연 마지막은 짧고 굵네요. 네.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솔로 데뷔 화이팅!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솔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오늘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받아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제 앨범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라 너무 즐거웠어. 나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오픈 많이 사랑해주고 타이틀 투어도 우리 많이 많이 관심과 사랑을 부탁해. 얘들아 고마워. 안녕. 안녕. 나도 안녕. 안녕.